인간은 스스로를 지구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파견자들은 이 관점에서 벗어나 있는 SF 소설입니다. 다양한 생물체들이 맺은 연결로 이루어진 세계 속에서 인간은 어쩌면 이 생물체들의 변화와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한 채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범람체의 화려한 색으로 뒤덮여 아름다움을 뽐내는 지상세계. 화려한 색과 기이한 형태는 낯설고 몽롱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덕분에 나비족 세계를 침범한 내용의 영화 아바타를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주인공 테린이 영웅 토르쿠마투가 아닌 지상과 지하를 잇는 연결자로 변화하며 상호 우전적인 전체 세계를 그리려 한 점은 소설을 영화와 달리 보이게 만듭니다. 인간에게 광층을 유발하는 앞으로 가득 찬 지상을 피해 사람들은 빛없는 지하도시에 살게 됩니다. 지하도시 라부바와 섬에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식물을 위한 채광창을 청소하는 이들과 파견자라 불리는 이들입니다. 같은 보호소 출신으로 한때 테린을 겨울에 온 불청객으로 생각했던 선호는 채광창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상을 가장 많이 밟아본 녀석입니다. 어디에선가 지하로 전해지는 진동감지법을 테린에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테린의 눈에 선호는 지상으로 갈 편법만 찾는 것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테린은 합법적으로 지상에 갈 수 있는 파견자를 희망합니다. 파견자는 미성년 시기 기초과정을 마치고 20살 이후 3년의 본과정과 상대평가로 치러지는 최종 시험까지 통과해야만 하는 녹록치 않은 과정입니다. 유급 시에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반기별로 치러지는 시험에서는 다수의 탈락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탈락자의 경우 원한다면 행정이나 연구 분야에서 일할 수도 있지만 파견자를 꿈꿨던 이들에게는 오직 파견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을 갈망할 뿐입니다. 테리는 지하세계에서 주변인입니다. 지하세계에서 7살 정도가 되면 기억 보강 도구 뉴브로릭을 머리에 심는 시술을 받지만 테린이 12살경 스스로 우겨서 받은 시술은 늦은 나이 때문인지 적응에 실패하고 뉴브로릭 부적응자가 됩니다. 기억 보조기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테린은 시험을 치르는 도중 머릿속 쏠이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이를 뉴브로릭 오류로 착각한 테린은 쏠의 도움으로 최종 관문을 1등으로 통과하게 되지만 쏠이 몸을 사용하게 되며 벌인 사건으로 인해 테린은 추방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낮은 생존 확률이지만 내쫓기기보다 가치를 증명해 돌아오는 것을 선택한 테린은 지하섬을 떠나 대륙으로 향하게 됩니다. 대륙에서 느빈들의 점액질 함정에 빠져 가라앉게 된 테린은 전혀 다른 모습의 인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거미줄과 실타래 그물망으로 뒤덮인 몸에서는 어깨와 등을 뚫고 범람 산호들이 자라 있었고 피부를 대신해 솜털로 덮인 다리는 안쪽 근육 일부가 비쳐 보이기도 하고 하나씩 떨어져 나온 실들은 허공 중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지하세계 관점으로 마주한 느빈들은 광증이 발현되어야 하는 범람체에 오염된 이들이었지만 뇌만 변이하는 도시와 달리 몸 전체가 변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있었습니다. 느빈들 또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느빈에게서 테리는 충격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들은 성대를 사용해 말할 수 있었고 범람체와의 소통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말과 행동은 느렸지만 개체로서의 특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고유한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상탈환 목적을 위해 먼저 이곳에 왔던 파견자들은 범람체와 지식을 주고받으며 변이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고픔을 견디며 범람화된 열매를 먹지 않았던 테린의 선택처럼 부러운 파견자가 아닌 느빈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택했던 것입니다. 파견본부는 이곳을 파괴하면 범람체를 없애고 지상을 탈환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연결망으로 군집을 이루면 지능을 가진 듯 행동하는 범람체는 하나의 중심이 아닌 여러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해를 통해 얻은 정보는 연결망으로 서로에게 전달하며 인간을 학습했고 뻗어나가는 본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 또한 늪을 통해 범람체를 학습했고 변이해가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범람체 대 인간 개체가 아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한 것입니다. 파견자는 지상세계에 대해 매료와 증오를 동시에 품어야 한다는 말에 의문을 가졌던 테리는 증오에 의한 파괴가 아니라 공생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서 지하세계로 돌아옵니다. 이후 테리는 솔과 같은 범람체가 공존하는 경계구역의 관리자가 됩니다. 소설 초입, 이제 모든 걸 함께 잊어버리자는 테린의 메모는 스스로를 지구 중심에 놓고 바라봤던 한 개체로서의 모든 관점을 잊자는 것으로도 읽힙니다. 서로 얽히고 설킨 조합으로 빚어진 사물처럼
인간 또한 수많은 생물체의 조합으로 이루어졌고 한 공간 안에서 감각과 생각, 행동을 함께한 솔과 테린처럼 지구는 내가 있기에 내가 있을 수 있고 나의 존재로 인해 내가 있게 되는 상호 우선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감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소설은 말해줍니다. 유일한 나로 생각했던 나는 어쩌면 착각일 수 있고 사물로 치부했던 내 밖의 모든 환경과 내 안의 모든 존재자들에 대해서도 감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파견자들은 전해줍니다.